그 띄엄띄엄 중국에서의 소식이 가끔 기사화돼서 나오긴 했으나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잘은 모르시잖아요. 그런데도 중국에서 촬영하신 드라마가 시청률이 그렇게 좋았다면서요. 그러니까 서울 인사부라는 제목의 한중수교 20주년, 올해가 한중수교 20주년이잖아요. 그래서 그 작품이었는데 올 2월에 방송이 됐어요. BTV라고 하는 채널에서, 그리고 CCTV에서도 동시에 방송을 그 다음날 해줬는데 시청률 1위를 했어요, 전체. 그래서 방영 일주일 만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시고, 3억 인구인가 그 정도에 보시고, 전체, 그러니까 중국 전체 외화 플러스 다 전체 해서 드라마에서 1위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저는 되게 기뻤지만 중국 자체 드라마였잖아요, 그거는. 예, 그러네요. 요새 한류 하면은 한국 드라마에 힘을 입어서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게 해외로 많이 뻗어나가지만, 저는 거기 중국 자체 드라마로 어떻게 보면 현지화해서 인정을 받은 거기 때문에 기분도 너무 좋았고, 또 서울 인사부란 작품이 말 그대로, 그러니까 한국 여자와 중국 주방장관의 사랑 이야기예요. 음식을 소재로 한. 그래서 한국 문화가 굉장히 소개가 많이 됐고, 거기서 인사동을 굉장히 포커스를 맞춰서 오픈 세트를 지었었어요. 중국 안에다가 인사동 거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한국에서 찍었어야 되는데 상대 배우분께서 군인이셨어요. 그래서 중국은 그렇거든요. 군인 출신의 배우들이 군 생활을 하면서 연기도 두개 하세요. 다 하는. 그래서 그분께서 근데 한국에 이렇게 맘대로 외국을 못 나오세요. 그렇다 보니까 처음에는 인사동 촬영으로 기획을 했다가 아예 그냥 오픈 세트를 지어버린 거예요, 중국에다가. 그럼 인사동 인사동이 그대로. 굉장히 알려졌겠네요, 중국에서? 네, 그래서 서울 인사부 방영 이후에 그 방송분을 보시고 한국에 오면 꼭 인사동 찾으시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인사동이랑 비슷하게 해놨어요, 진짜로? 네, 비슷하게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거리가 또 이제 많이 소개가 되고, 그러니까 관광 명소도 되고 중국 내에서도 촬영지로, 그리고 또뭐 여러 가지 극 중에서 제가 한국말도 쓰고, 그리고 또 한국 의상, 뭐 여러 가지 것들, 한국적인 걸 많이 보여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의미가 있었었죠. 드라마가 인기가 있으면은 여주인공이 입었던 뭐 의상이나 소품 이런 것도 막 그렇죠. 덩달아 인기가 그래서 올라가잖아요. 제가 한국 브랜드하고 이렇게 섞어서 옷을 입었었어요. 그랬는데 한국 브랜드 찾아가셔서 캡처한 사진 보고 이옷 달라고 했는데 이미 시즌이 지나서 못 구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제 좀 작은 외교한 것 같아서 좀 뿌듯하기도 하고 가장 그랬어요. 효과적인 외교일 수 있죠. 그렇죠?